이쪽이 어려운 게 학자들이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또 넘기시면 또 학자가 또 나오는데. 자, 59페이지로 가보세요. 5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도시공간 구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이제 별표로 하나 쳐놓으시는데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 동심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선형, 그 다음에 다핵심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세 가지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동심원은 이제 버제스가 이제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따온 거죠. 그죠? 1920년대 그 시카고 시에 시카고 학파의 이제 시카고 대학의 교수예요. 이 버제스가 사회학자인데 생태학적이라는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생태학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사물이 마치 생물처럼 그 도시 성장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일로 이루어지는데 들어볼게요. 자, 얘도 그냥입니까? 튜넨 이론을 따왔습니까? 따왔죠. 그래서 튜넨의 농업 입지론을 따왔죠. 그 농업 입지론을 이제 연결받은 거예요. 안쪽에서 아까 집약적이고 조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띠를 형성하죠. 그죠? 안쪽에서 이제 수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적극성이 좋죠. 동심원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내부 기존에 우리가 이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태학적 관점에 따져본다는 거죠.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 침입 어디로 들어가서 침입하고 또 경쟁하고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천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 중심, 점이,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중심 원부지고요. 안쪽은 이제 CBD죠. 여기가 우리가 서울로 친다면 명동 같은 데입니다. 위치가 좋죠. 그러면 지대도 높고 접근성도 좋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도 높죠.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그 산업이 함재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천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공장이 튀어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안쪽 내측은 경공업.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있고 그 외측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주택을 짓지 못해서 막 판자촌 같은 거 지어요. 빈민들이 삽니다. 그 환경이 좋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여러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점이라는 얘기를 써요. 제가 이제 전이라고 해서 이제 암기를 해서 중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번, 2번 지구고 저소득이 이제 좀 소득이 높아지면 주거지로 옮기겠죠. 근데 고소득은 그냥입니까? 외곽에 나가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직장을 주거지를 외곽에 떠요. 그래서 통근자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거워요. 버제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환경이 안 좋죠. 그럼 범죄라든지 아니면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이 적극성이 양호한 도심에 위치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조금 암기 기법이 생태학이나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을 찍으셔야 돼요. 1925년인데.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따라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버스 안에 조금 약간 불량적인 사람이 탔어요. 침을 막 뱉어요. 그 사람이 침쟁이에요. 무슨 쟁이? 침쟁이.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버제스는 튜넨 고립구역을 운영해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거기 보시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침쟁이 아시죠? 그럼 침입 경쟁 천이라는 걸로 우리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깁니다. 자, 뭐가 이제 시험 문제냐. 자, 1번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지겠죠. 범죄, 빈곤, 질병도 적어지겠고요. 저소득층들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겠죠. 저소득층들은 이제 고소득층 지역보다 도심 가까이 입지하고요. 고소득층 쪽 매각에 나간다. 근데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했습니까? 고려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부채선자예요. 선형. 호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호이트.
그래서 이 선자가 부채 선자라서 부채 꼴이에요. 부채 꼴 모양으로. 자, 우리가 교통축, 교통축, 교통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39년에 자, 도시가 좀 성장하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CBD가 있으면 1번 중심 업무 지구죠. 그러면서 자,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 고소득층들이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죠? 그러면 직대가 높아지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여기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소득층은 외곽이 있고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뭐 세기형이라고 나와서 있어서 쌍시옥이다 보니까 먼저 세기형이 시옷 들어가니까.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합니다. 부채꼴 나오면 얘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부채 들고. 호잇, 호잇. 이렇게. 그래서 부채 나오면 호이트 찍으셔야 돼요. 선형 찍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호이트는 동시번호 수정해서 밑에 부채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선형이고요. 내용이 보시면은 자, 1번에 가시면 굵은 곳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죠. 그렇죠? 그러면 2번. 그러면 교통의 발달과 소득 증가와도 이 도시공간 구조 변화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고소득층을 너무 강조했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핵이에요. 핵이 하나밖에 없죠. 다핵이에요, 단핵이에요. 단핵. 단핵. 단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에, 다핵 시민론을 주장합니다. 누가 이겼냐? 해리스하고 울만이 이겨요. 그러면 도심만 있습니까? 그 안에 또 신도시도 있습니까? 부도심도 있죠, 그죠? 그럼 단핵이다, 다핵이다. 다핵.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라는 얘기죠.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다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한 명씩만 주장했죠. 몇 명씩 주장했어요? 한 명씩. 그래서 단핵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두 명이죠. 그래서 다핵이에요. 그럼 해리술만 나오면 단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 그래서 해리술만 다핵. 그래서 얘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핵심의 수가 증가해서 복수 핵심 주변에 발달된다. 자, 그래서 밑에 특정 입지의 시설로 필요한 특정 산업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도시활동 중에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물이 필요한 공장은 물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도로 근처에 있어야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유사업종은 그냥이 되어 모여 있어야 돼요. 이게 동정이거든요. 동정이라는 자체가 유사활동이에요. 유사활동. 그래서 같이 집적이 맞고 집중도 맞습니다. 모여 있는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들은 뭉쳐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곳에 입지, 집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질활동이라는 건 그냥이에요. 다른 업종이에요. 이종이죠. 이종 활동은 다른 업종이에요. 그 다른 업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충돌이잖아요. 주택과 공장은 분산돼야 되죠. 그럼 이건 같이 있어야 돼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입지적 비양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서로 존재하지 않는다. 비양립적이다. 비양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 비양립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하시고요. 근데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경제지대가 지불 능력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 가는데 아직은 그 기출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의 9번에 5번만 빼고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어떤 게 틀은 옳은지 다 보세요. 5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5번은 아직 제가 안 했죠.
자, 5번을 빼고 9번의 정답은 도시공간 입지를 같이 물어봤는데요. 1번이 틀렸죠. 동심원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겠고 2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맞죠? 선형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죠. 자, 유사활동은 분산이 맞아요? 집중이 맞아요? 집중이나 집적이 맞겠죠. 이질활동이 입지적 비약이 맞겠죠. 그렇고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지 소득증가와 관계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나가든 다음주 나가든 넘겨보시면 상업입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잠깐 넘기시면은 눈도장만 찍고 올게요. 자, 중요한 게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71페이지로 가시면 71페이지에 3번에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는 게 있죠. 71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집심하고 산재를 찾아보세요. 자, 집심은 배우지 중심지니까 백화점하고 보석점이죠. 산재성은 도업점끼리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파점하고 세탁소예요. 그럼 자파점하고 세탁소는 산재성이 맞죠. 근데 백화점과 기금속점은 집심이 맞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저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이제 입지 파트로 가볼게요. 입지 파트. 그래서 교재로는 62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튜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업입지론으로 가는데 공업입지론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상업입지에서 나오는데 공업입지론은 이제 배보와 레시인데 레시가 작년에 처음 떴어요. 그래서 레시 자체를 이제 조금 우리가 보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장을 입지시켜요. 그래서 비용이나 수요를 갖고 따지는데 공업입지론입니다. 2차 산업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공업입지론을 얘기합니다. 공업입지론. 자, 그럼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총수익이 많아야 되고 총수익은 많아야 되고 총비용은 최소로 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비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베버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합니다. 비용이론. 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되죠. 수송비를 제일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한 게 수송비예요. 자,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다. 수송비용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비는 우리 무게와 거리를 봐서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돼서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비로 나오지만 인건비로 나왔어요. 인건비가 또 싼 데로 가야 되고요. 싼 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건 모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집적이익이라는 모여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또 이익도 최대된다. 그래서 얘는 최소, 얘는 최대. 그래서 얘는 베버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베버라는 학자가 어떤 생산면에서 자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본 거죠. 자, 그럼 갑니다. 밑에 베버 최소 비용 이론 있죠. 자, 그거는 제가 체크하는 것만 오른쪽 가시면은 자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맨 위에 가시면은 생산비가 최소가 돼야 되잖아요. 이윤이 최대가 되는 데쯤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인데 입지 단위와 입지인자는 그냥 참고하세요. 입지 단위라는 거는 그 생산 과정의 비용 항목 하나하나예요. 수송비, 노동비. 입지인자는 다른 장소 이상으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비용 절약성의 이익으로서 아까 수송비, 노동비, 집적력이라는 게 있었죠. 그 중에서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나요?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죠. 그런가요? 그러면 밑에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와 제품의 무게 및 수송거리에서 결정이 돼서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최소 노동비는 노동비가 최소해야 되죠.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는데 추가로 드는 운송비보다 절감되는 노동비가 더 클 경우 노동비 저렴한 데로 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운송비는 10원 들어가는데 노동비가 50원을 더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노동비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집적 이익은 공장끼리 이제 모여 있으라는 얘기죠. 집적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 자, 결론은 이제 밑에 최소 자, 운송비와 수송비는 그냥 자, 운송비와 노동비는 그냥입니까? 최소가 돼야 됩니까? 집적 이익은요. 최대가 돼야 되죠. 이거 나온 적도 있었죠. 넘겨 볼게요. 레시라는 학자가 있나요? 레시 찾으셨습니까? 작년에 처음 떴는데 레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에요. 그럼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수요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최대 수요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확대되고요. 시장 확대가 돼야 되고 확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윤이 높아야 돼요. 이윤 극대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극대화 쪽. 그래서 자 이거는 레이시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다음에 비용. 비용을 주장한 학자는 베버죠. 베버에 비읍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강조했습니까? 그러면 레시는 수요가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예, 레시는 수요. 그래서 레시는 최대 수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시는 그러니까 수요가 최대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공장이 수익을 많이 올리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배부는 최소 비용인데 얘는 최대 수요로 최대의 지점을 최대 이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가시면 공장 부지의 입지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료가 분포가 여기 보여줬지만 분포는 그냥입니까? 물과 공기입니까? 어디서든지 많이 구할 수 있죠. 편제라는 건 강물 자원으로 그 지역만 나눈 곳이에요. 그래서 밑에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있죠?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요. 그러니까 원료 산지, 원료가 나는 곳에 가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그 원료 산지라는 거는 원료가 편제되어 있거나 원료 수송비가 비싸죠. 그럼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총비용 가운데 원료 수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량 증가입니까? 중량 감소입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석회석을 원료로 했고요. 자, 석회석이 원료라면 시멘트는 조금 맞죠? 그러면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갈수록 점점 중량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원료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원료 지수는 편제 원료가 위에 올라가니까 제품이 내려가요. 그럼 1보다 크면 그냥이에요. 원료 지향이에요.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이 되겠죠. 그렇죠? 입지 중량은 이제 2로 비교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원료 무게가 무거워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품이 더 무거우면 시장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고 입지 중량이 2보다 작고요. 자, 이거는 편제입니까? 보편 원료입니까? 물과 공기는 시장에도 있죠. 중량이 감소해요. 중량이 증가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는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워. 자, 우리가 원료가 가볍고 제품이 무거워요. 무슨 말이냐? 병은 어떻게 돼요? 공병이 있죠. 아무것도 안 채워졌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시장에는 물과 공기가 있죠. 그러면 거기 공장에서 이걸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럼 그냥이야 이 제품이 무거워. 그럼 중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게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다른 거는 사이드예요. 중간 지향이라는 거는 소비자와 원료 산지의 이적 지점이 있는 거죠. 수송수단이 바뀔 때, 거기서 급격히 이적 비용이 증가하면 거기서 입지해야 되죠. 직적은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술 연관성이 높고 동그라미. 그래서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이 공동이용으로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요. 노동지향은 어떻게 돼요? 저임금 지역이잖아요. 노동의 양과 질이 지역 간에 편제되어 있어서 생산비 가운데 임금이 비중이 크고 뭐 신발이나 이런 저임금 지역 우리가 미숙용공들이 필요하겠죠. 자유업지는 수송비가 입지 선정에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별표 3개 쳐보세요. 자, 그래서 상업지에서 거의 나와요. 3차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형성 과정. 그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죠. 그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그 중심지의 성립 요건, 성립 조건에다가 중심지가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자, 그럼 우리가 중심지와 배후지가 다릅니다. 자, 중심지는 우리가 시장이에요. 점포가 있죠.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렸어요. 자, 그
그냥 이제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마조의 인원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최소 요구치입니다. 요구치.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면 정상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 범위가 되겠고요. 자, 그럼 도와줘야지만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무슨 마트가 있어요? 그 홈플러스를 대전까지 가진 않죠. 그러면 교통비를 내고 가겠다는 최대 거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홈플러스가 세종시에 있는 일정 부분만 커버하는 것이지 대전까지 확보하진 않죠. 상권의 범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짜장면도 그냥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전까지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가겠다는 최대의 거리로서 교통비를 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도달 범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수요가 1이에요. 수요가 제로예요. 제로죠. 1이 된다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요구는 항상 작아야 되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 순서대로 가면 그냥입니까? 요구치가 먼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도달 범위가 먼저 나오죠. 그죠? 이거 안 중요해요. 중요도가 있어요. 따라서 중요도.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알겠습니까? 그럼 중심과 성립하려면 그냥에 대한 최소 요구치가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어의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따라서 중요도. 그럼 뭐가 안에 있어야 돼? 최소 요구치. 도달 도니까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지가 계층에 따라 이제 소비자를 포섭하잖아요. 그 기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게 이제 대형마트가 고차, 중형마트가 중차, 동네 슈퍼가 저차거든요. 동네 슈퍼는 가깝습니다. 편의점 같은 거죠. 뭐. 그 다음 중차는 중형마트,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 자, 그럼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더 멀어? 많은 기능을 하죠.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시식이 가능해요? 오늘 가면 해보세요. 신고해요. 경찰에. 근데 대형마트는 아이쇼핑이나 시식도 가능하죠. 그럼 얘가 더 기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럼 대학교가 있다는 거죠. 대학교 내 가는 거리가 멀죠. 그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소는요. 여러 개 있죠. 구청이 가운데 있죠. 그럼 시청은 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동사무소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중심 수가 작아집니까? 이 피라미드형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 저차는 중차에 포용하지만 고차로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냥? 자, 가볼게요. 자, 밑에 크리스탈로의 개요 있죠. 그럼 제어될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해서 중심지 계층간의 포섭 원리를 주장에 따른 거죠. 그럼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저차가 있는데 이게 기출이 됐던 건데 자 고차가 저차보다 그냥입니까 거리가 뭡니까? 자 시청이 더 멀죠. 규모가 크죠. 다양한 기능을 갖겠죠. 그런가요? 밑에 중심지와 배후지가 있죠. 중심지는 아까 그 시장이었어요. 배후지역 이 배후가 상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했지만은 요게 배후지입니다. 배후지를 따라서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배후지역에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중심지 기능을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간을 중심지라고 하고요. 배후지가 상권이죠. 그래서 중심지부터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지역이 배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계신 주거지가 되겠죠. 자 최소 요구치라는 게 뭘까요? 넘겨보세요. 최소 요구치는 아까 100명 마주하지만 성립하죠. 그래서 재화 용역을 제공한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요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없는 어떻게 돼요? 고차, 중차, 저차가 최소 요구치가 같겠어요? 또 다르겠어요?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게 있죠. 범위도 맞고 거리도 맞거든요. 그럼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이 중심지부터 미치는 한계 거리를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중심지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운송비가 가다해지면서 중심지 기능 공간성이 더 이상 공급될 수 없을 때 한계 지역의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자,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아까 제가 중요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심 성립 조건은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채소의 고치가 항상 제알보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채소의 고치가 제알보미보다 크다면 중심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배우지 형태는 우리가 이게 나중에 그 기본서를 보시면 원형보다는 이제 정육각형이 낫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중심지 계측은 나와요. 고차가 중심지 정립을 위해서 최소 요구치가 크고 중심 기능의 도달 거리가 크겠죠. 그럼 그냥요. 대형마트가 더 배우지 상권이 더 넓어요. 근데 수는 적죠. 중심지 간의 간격은 넓겠죠. 저차는 최소 요구치가 동네 슈퍼는 작겠죠. 상권이 좁겠죠. 그러나 동네 슈퍼는 많죠. 그래서 수가 많고 중심 간의 간격은 좁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고정적 상점 이론은 자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러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한다? 자 그래서 자 이 고전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옛날입니까? 그럼 니은에 보시면은 굵은 굿이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용품이에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싸죠. 그럼 소비 단위가 많잖아요. 그다음 저장 비용이 또 크고요. 뭐 이거 우리가 크고 뭐 야채 이런 것들 구매 주기는 단축 때문에 구매비도 높죠. 자 그럼 디귿의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밀도가 높겠죠. 점포의 고정 비용이 높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밀도는 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고정적 상점은요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산다는 것을 현실적인 면을 그냥 했어요.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가까우면 근린 상가고 멀면 지역 상가였거든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입니까? 혼재되어 있습니까?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쇼핑한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것도 이제 옛날에 크리스탈러의 고정적 상점 물어봤다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밑에 상권이 배우지라 그랬죠?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상권의 핵정법이 시장 침투 공간 독점 분산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이제 한 번 딱 분산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상권의 핵정법이죠. 상권의 핵정법. 상권을 획정하는 획정법.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시장, 자, 우리가 먼저 제가 볼게요. 공간 독점이라는 게 있죠. 독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독점.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국 같은 거 거리 제한이 뒀잖아요. 거리 제한이나 면허를 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리 제한, 면허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류 판매점이나 우체국 같은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의 동그라미. 침투. 자, 침투는 뭐냐면 경쟁이 심해요. 중첩을 인정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쟁이 심하다. 우리가 명동 가면은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침투는 어떻게 돼요? 겹쳐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상권이죠. 그죠? 침투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에 분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산. 자, 분산시장 접근법이 나왔었는데, 자, 이거는 전문화된 상품은 명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이걸 파는 데는 그냥입니까? 좀 고소득이 사는 곳입니까? 특정 수요계층에만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분산됐다는 거는, 따라서 분산시켜라. 특정 계층에 분산시켜서 입점하라는 거죠.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연속적이지 못하는 고급 가구점 같은 거겠죠. 맞죠? 그래서, 자, 따라서 독점. 침투, 분산, 거리 제한 면허 나오면 못 찍어, 독점, 그 다음에 상권이 겹쳐 있어, 침투, 특정 수요층의 이 전문화된 상품으로 분산시키래, 분산이죠. 불연속적으로 분산시켜서 고급 가구점 판매점을 분산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독침을 날렸어. 따라서 독침 분산. 안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간혹 가야 웃겨야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자, 따라서 독침 분산. 독침 분산. 독이 뭐예요? 침이? 운이? 분산. 찾았습니까? 그래서 3번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네일리에다가 별표 3개. 네일리 소매 인력 법칙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풀어볼 텐데. 인력이라는 게 만류 인력이잖아요. 두물체 끌어당기는 두물체 질량급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라는데 이걸 이제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자분이 하신 거는 보통 이제 그 강사들이 이걸 설명하기가 또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그 밑에처럼 하는데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겁니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갑니다. 인력이라는 게 만류 인력이잖아요. 중력 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얘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유인력을 얘기하거든요.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얘는 도시 단위로 가요. A도시와 B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가 클수록 상권에 대한 게 이제 흡입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4만 명이고 여기가 만약에 1만 명이다 한다면 자 여기가 시가 있어요. 마을이. 그래서 여기가 1km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3km 떨어져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유인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상권의 흡입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상권의 흡입력은 자 인구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인구 또 크기에 비례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인구에 그냥 해야 비례해야 돼요. 거리는 가까워야 되죠. 그럼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네일리입니다. 네일리는 자, 두 번째 줄에 그 도시의 도시 간의 분기점 부근의 중간점 상권이 미치는 흡입력의 크기는 인구의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인력 상점의 규모, 인구 면적 매장 면적이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져요. 그래서 상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아니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A도시,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 10km, B도시 5km라고 되어 있죠. 자, 40만 명,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와 B의 유인력을 따져봐야 되죠. 자, 이건 쉽습니다. 이제 A와 B면은 들어볼게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인구가 40이죠. 40이고 거리가 얼마였어요? 10이죠. 10의 제곱이 100이잖아요. 그럼 4000이 끌어당긴 힘이 되겠죠. 그런가요? B는 어떻게 돼요? 인구가 10만 명이죠. 5죠. 5의 제곱이 25니까 4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럽니까? 유인력이 같습니까? 그럼 50대 50이 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중간에 5만 명이니까 2만 5천 명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 문제. 아까대로 풀어보세요. 아까대로 푸는 게 이제 거의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있는 거는 염두에 하시고 제가 이제 해설만 하면 되니까 지금 A는 면적이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 그럼 5만이 올라간다는 거 아시겠죠? 거리가 5km라고 봤죠.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죠. 그럼 2천이 되겠잖아요. 그런가요? 자, B는 어떻게 돼요? B는 10만이죠. 10만이고 거리가 얼마가 돼요? 거리가 10km죠. 10의 제곱이 100이잖아요. 그럼 100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따라서 2대 1.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 3분의 1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2대 1이 되니까 3만 명을 낸 거죠. 그럼 3만 명을 냈다는 거는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몇만 명, 몇만 명? 2만 명, 만 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빨리 맞히는 방법이 이건데요.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제가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몇 대 몇만 나오면 됩니까? 아까는 1대 1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인구에 그냥이요 비례해요. 자, 그러면은 인구를 적으세요. 그죠? 비례하면. 그럼 5만 명, 만 명이잖아요. 그럼 비가 몇 배 더 크죠? 두 배 더 크죠. 대답해봐요.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자, 왜냐면 거리가 A가 5km니까 가깝잖아요. 그럼 가까운 쪽이 유인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럼 지가 5km잖아요. 10km를 지가 갖다 써요. 따라서 10의 제곱. 그 10의 제곱을 지가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원래 그래요. 이러니. 아시겠어? 그냥 거리는 바꿔. 그러면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럼 아까 거리가 5km, 10km였잖아요. 바꾸면요. 10km, 5km. 그죠? 약분하면요. 2대 1이 되겠죠. 제곱을 씌우라 그랬죠? 그러면 요걸 곱하는 게 유인력이 됩니다. 그럼 따로 4대 2. 그럼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따로 2, 1. 그럼 정답이 2만 명, 만 명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만약에 3, 2 하면 몇만 명 될까요? 5만 명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1번에 대한 게 더 염지 좀 쉽습니까? 2번이 쉽습니까? 개인마다 틀려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1타 하는 애들도 다 1루 가요.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감정평가에서는 이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계산이 많이 빠르거든요. 근데 고민 중에서는 그냥입니까? 연령대가 다양합니까? 그 종로나 강남에서는 이렇게 강해요. 왜? 단순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얘가 빨리 나오겠어요? 2번이 빨리 나오겠어요? 그렇죠. 바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강의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걸 포기합니다. 강사들은. 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걸로 낸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뭐야, 분위기 안 좋잖아. 아까 이거는 그냥 대입시키면 되는데.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날 봐봐, 적지 말고. 대화를 하자. 5만 명, 10만 명이지. 여기가 몇 배 더 커? 두 배 더 크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근데 거리는요, 가까운 게 커요. 얘는 지금 몇 킬로였냐면 5킬로였어요. 얘는요. 그럼 어떤 게 더 유인력이 셀까요? 그죠? 네. 그럼 그냥 야 거리는 바꿔와. 바꿔와. 야, 너 니 거 달라는 거죠. 아이, 네일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시겠나? 그럼 그냥 야 이걸 갖다 와. 갖고 와. 잘한다. 그럼 얘가 10이 오는 거죠? 얘는 얼마가 와? 5가 오는 거죠. 거리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냥 야 약분해. 2대 1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2의 제곱이 되죠. 그럼 4대 2가 되니까 2대 1이 빠르다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빠른지는 여러분한테 선택하는 거지 내가 막 입력시킬 수는 없어요. 맞나요? 근데 수강생마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공식대로 가는 건데 이게 원래 네일리 공식이 아니라 따라서 허프 이론. 이게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 원래는. 그러니까 허프는요. 따라서 확률 모형. 얘 두 가지를 내려서 얘를 보는 거거든요. 맞나요? 근데 이걸 왜 쓰냐?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알겠어요? 다시 그냥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바꾸어서 그걸 레일리가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이해갔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허프 이론을 가지고 계속 쓴어서 이 저자분도 허프 이론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까 4000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한 게 허프 이론이라는 거죠. 허프는 그냥입니까? 확률입니까? 그러면 AB 밑에 깔고 A를 올려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서 이게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좀 된다고 하세요. 자, 이게 되면은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돼요. 따라서 2대 1. 그럼 따라서 2만 명, 만 명.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옛날에 9천 명 냈어요. 그러면 따라서 8대 1. 자, 8천 명, 1천 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왜? 유인력이 8대 1이 나왔으니까. 무슨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자. 아 미치겠어. 아 자꾸 내가 감정평가가 아니라 지금 2대 1이라는 자체는요 지금 얘네들이 3만 명을 냈죠. 몇 대 몇이 나왔기 때문에 3만 명을 냈을까요? 2대 1이에요. 맞죠?
자, 저건 몇 대 몇이 나왔기 때문에 9천을 냈을까요? 8대 1이 나와서 9천이 낸 거예요. 몇 대 몇이 나왔기 때문에 맞춰준 거죠. 얘네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뭐 그걸 나눈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만약에 내가 알아들 때까지 갈게. 2대 1이니까 3만 명 냈지. 만약에 3대 2면 5만 명 내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겠어요? 머리는 어머니가 쓰시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강의가 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도 막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좀 더 먹히지 않는 게 이게 안 먹힌단 말이야, 이게. 왜? 이게 알아듣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냥이야 인구에 비례해. 인구 비례예요. 거리는? 가까워요. 왜? 내가 가까우니까 네 걸 나한테 달라는 거죠. 아, 얘기 좀 해봐. 네. 네일리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생각한 게 아니라 5kg, 10kg면 너 10kg야? 그럼 나 갖고 와. 내 제곱 써서 내가 먹을게. 쪽 빨아먹는 거지. 유인력을. 맞아? 그럼 갖고 온 걸 그냥 다른 놈한테 줘. 너 5kg 가져가. 그럼 얘 유인력이 작은 거야. 그걸 발견해낸 거지. 맞아요? 근거는 그냥입니까? 키로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원리를 써먹은 거예요. 맞나? 근데 그냥이야 공인중개사가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자꾸 강사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일타 강사도 이거 써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일타 강사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일타 강사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우리가 왜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동물 갖고 실험하잖아요. 이걸 실험했더니 이걸 실험하니까 하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게 몇 번을 해야 돼.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몇 번이 됐어야 지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2대 1. 2대 1. 2, 1. 그럼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네일리는 이제 네일리 자체적으로는 좀 제가 강하게 좀 계산법이 달라요. 다른 강사들보다. 근데 빨리 나와요. 몇 대 몇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1대 1이면 그냥입니까? 그게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네일리는 그렇게 푸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풀으세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